요즘 농어 별미. 농어 이거 여자분들한테 최고로 인기 상품. 자, 온열의 별미 농어 최고로 맛있습니다. 키로로 하면 한 25,000원에 3만원, 5만원짜리 농어. 가시가 있어서 잘못하면 손을 다친다. 이것도 농어도 독성이 심해요. 그래서 날개를 항상 제거를 해주고 나서 물 틀어놓고 비늘이가 좀 없애니까 이것도 물을 흐르는 물에 놔놓고 비늘을 긁으면 튀지도 않고. 비늘 깨끗이 씻어야만 또 이거 회 먹는데 비늘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. 내장을 제거해야만이 먹는데도 소비자들이 아가미, 특히 아가미를 빼줘야만이. 대모미가 아가미 안 빼고 칼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배울 때부터 처음에 아가미 빼는 걸 배워서 모든 새들은 피를 떼어서 이렇게 걸어놔야만이 피를 안전하게 다 빻게. 깨끗하게 나오죠. 피를 우알로 빼면은 살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오고, 그렇지 않으면은 피가 묻어서 살 자체가 빨간색 묻어나오니까 많이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봐요. 특히는 이 부분이 제일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 뱃살이. 이 뱃살을 잘 살려야만 맛도 있고. 여기 부분이 뼈가 있으니까 뼈를 제거를 잘 해줘야 될 거예요. 항상 피를 뜯기 있는 거 제거를 해주고. 이 부분이 뼈가 있어서
이제 비린내 제거, 이제 해동지로 싸서 한번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잖아. 제거돼서 깨끗해서 농어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썰어야 맛있어. 짧게 썰으면 맛이 없어요. 긴 생선은 길게 썰어야 맛있어요. 보십시오.